나나나나나 어. 아. 야, 설레는 시장이야, 설레는 시장이야. 오. 오. 와. 어, 우리 회원님들께 추석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제가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게 고기인 것 같아서 갖고 있는 지식들을 다 해서 아, 요렇게 먹으면 맛있었다. 고기를 딱 세트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이게 안창이죠? 이거요? 이거. 아, 어떻게 고기 부위를 다 아세요? 안창 맞아요? 네. 오오오. 다 아세요? 제가 자주 가는 고깃집에서 안창이 요렇게 나와요. 아니, 이게 갈비살 이렇게 생긴 게. 오오오 식당에? 예, 요거 갈비살. 와, 이거. 저 다 맞췄어요, 부위.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생갈비. 나는 그 이게 더 맛있던데. 그 안창살. 안창살이. 고기 드실 줄 아시네. 그죠. 네. 안창 우선 그러면은 손질하기 전에 주시고요. 네. 갈비살. 예. 네. 꽃등심. 등심. 세 가지. 알겠습니다. 네. 예. 혹시 또 다른 부위, 새로운 부위 있어요? 새로운 부위? 네, 좀 제가 모를 만한 또 부위 있나요? 금고 안에 또 뭐가 있나요, 선생님? 아, 뭐 토시살도 있고요. 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란색 박스가 다 고기예요? 예, 다 고기입니다. 야, 부자시다, 사장님. 한 2,000만 원 됩니다. 와. 토시살. 토시살이에요. 토시살. 제비추리입니다, 이게. 와, 다르다. 저게 딱 한 마리에 나오는 양이에요. 제비추리. 약간 느끼한데. 해볼까요? 예. 아. 어, 난 저게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힘있게 보면서 막 칼 막. 예. 아, 예. 와. 그리고 항정살. 아,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 냉장고에 저 정도 차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기를 샀습니다. 이국주 세트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추석 선물 세트. 아. 너무 부자한 건데, 너무 예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무늬 아닙니까? 맞아요. 네. 하루 경과처럼 하나씩. 비장미가 보입니다. 가보자, 가보자. 고기하면 이국주, 응? 이국주하면 고기 또, 어? 딱 이렇게 먹으면 최고다, 응? 근데 이국주가 추천해 주는 대로 먹고 싶긴 해요. 응. 그러면 우리 현모 회원님은 살쪄 살쪄 요즘 살찐다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껍데기. 아유, 또 내가 또 예술을 또 하지 또. 현모 회원님도 맛은 아실 거란 말이지. 돼지에. 소고기가 여기 있다. 서운해하시면 안 돼. 자, 이게 맞춤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모 회원님 거. 우혁 오빠는 내가 안창살 잘 안 주는데 이거. 아유. 아, 전 소고기예요. 좋은 거 많이 넣었어요. 역시 팬이라 좋은 것만 넣었네. 난 돼지 껍데기에다 소고기 돌돌 말아. 또 분명히 현모 오빠가 또 그냥. 장우혁 회원님 거 보고도 또 뭐라 한단 말이지. 현장에서 다 열어보진 않겠지. 아, 가린 거야? 짜증나. 사랑하는 나의 소고기. 아, 됐다. 현모 회원님은 살쪄. 고기 대신 버섯을 좀 많이 넣어야 되겠어. 고기보다 버섯이 건강에 더 좋아. 고기를 남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이고. 많이 남아 축제네, 오늘 아주 그냥. 파티를 하겠어, 오늘. 아우, 기가 막히네. 어, 안창살! 국주가. 개그우먼 이국주가. 김정숙 딸. 이다루 씨 딸. 다 잘 보라는 얘기예요. 영등포 이 씨. 국자 씨 거. 야, 세상 기분 좋네. 오늘 내 생일이네. 나눌 수 있고 제가 뭔가 챙겨줄 수 있는 게 되게 작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예쁘겠더냐.
등심, 토시살, 종류별로 더크, 항정.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이거는 진짜. 와. 이로슈. 아이고, 맛있겠다. 오. 약간 빨갛게 있을 때 먹어야죠. 아, 제대로 먹네, 제대로 먹어. 우선 소고기는 그냥 소금에. 으아. 삼겹살. 삼겹살. 야, 쌈. 오케이. 상추. 야, 쌈. 삼겹살. 야. 마늘, 갈릭, 쌈장. 야, 쌈장. 이거. 맛있어. 엄청 맛있어. 딜리셔스. 딜리셔스.